여러분, 오늘은 너구리가 아주아주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우리 친구 깜짝 몰래카메라 두둥탁. 지난번 당첨자로 우리 최영출 친구가 아이스코튼에 당첨되었는데요. 너구리가 우리 영출 친구는 라이브를 통해서 아이스코튼을 이미 뽑아드렸답니다. 아니 이 녀석 디스코드를 보면 너구리한테 겁도 없이 백기사를 사달라고 말했단 말이지. 자, 현재 시각이 지금 12시 반인데요. 너구리가 오후 2시쯤에 우리 영출 친구하고 깜짝 촬영이 있을 거라고 말했으니까 자, 그때 한번 몰래카메라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 자, 여러분, 너구리가 잠깐 고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카톡을 좀 해보니까 영출님은 우리 친구의 아버지 이름이라고, 우리 당첨된 친구의 이름은 주원이라고 하네요. 여튼 우리 주원 친구가 지금 막 집에 왔대가지고 지금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갑니다. 아아 주원 친구 들리세요? 네, 우리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요? 네. 주원 친구는 맨날 몇 교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5교시 하고 화요일날은 6교시 수, 목, 금은 5교시요. 그럼 오늘 많이 하고 온 날이네?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 근데 노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저번에 레전드 카트 질렀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2200 건전지가 남았잖아. 그거 주원 친구 혹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네. 저런 친구, 그게 아니라 사실 네, 너구리가 요새 매주 그 레전드 카트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 너구리도 네, 사실 이 유튜브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진짜 이런 말을 진짜 꺼내기에 진짜 미안한데, 저 친구한테 남은 그 2200 건전지 있잖아, 혹시 이게 넥슨한테 환불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거든.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주원한테 어쨌든 주원 친구한테 너구리가 아이스코튼을 사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구리가 실수로 건전지를 너무 많이 충전해버려가지고 2200 건전지가 남았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 너구리의 건전지이기도 하단 말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원 친구 건전지를 환불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미안해요. 진짜 괜찮아요. 너구리도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었는데. 주원 친구? 네? 왜 말이 없어? 환불하면 안 돼? 네. 안 돼? 내 건전지 어떡할 거야? 주원 친구 너무해. 너 내 건전지 아니야, 주원 친구? 농담인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알고 있었어? 왜냐면 계속 우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우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네. 아, 뭐야. 근데 주원 친구, 네? 너구리 진지하게 할 말 있어요. 주원 친구 어제 너구리한테 갑자기 디스코드로 너구리님 네, 혹시 백기사 뽑아줄 수 있나요? 이거 왜 물어본 거예요, 너구리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너구리가 우리 주원 친구한테 아이스코튼 사줬는데 네, 주원 친구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너구리가 이 10만원씩 매주 질러가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너구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 주원 친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할 말 없어요, 너구리한테?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그래, 주원 친구. 아, 나 진짜 이거 못하겠어. 너구리 백기사로 화낼 때는 혹시 이것도 장난이구나 눈치 깠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눈치 깐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네. 아, 너구리가 뭐 연기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아까 계속 웃어서. 웃어서 깠어요. 아, 뭐야. 그러면 같이 연기 좀 해줄지 왜 그랬어요? 어? 너구리 어제 시즌 패스 물어봤잖아요. 네. 그거 왜 물어본지 아세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어? 뭐라고 해요? 그거는 사주는 거라고. 뭐야? 친구가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 뭐야? 우리 친구 다 알고 있었어. 막 울고 그런 걸 원했는데. 근데 너구리 마음이 아파서 못 당했어, 못 가지. 근데 응, 그 핑크코튼이랑 있잖아요. 응. 너구리님. 응. 근데 왜 누이걸 못 깨신 거예요? 갑자기? 왜 못 깬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얘기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너를 왜 못 깼냐면은, 너구리에겐 좋은 차가 있지만 너구리는 우리 주원 친구만큼의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너구리 잘하고 싶어요, 주원 친구. 너구리한테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카트 좀? 알려줄 수 있는데. 내 실력은 도저히 답이 없어? 아, 지금 너구리도 못 산 시즌 패스를 우리 주원 친구를 위해서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친구, 이 시즌 패스에서 제일 갖고 싶었던 거 뭐예요? 그거 영국 그 무슨 차 있는데 황금색. 골드 드래곤 말하는 건가? 네. 자, 그럼 지금 말 한번 골드 드래곤. 뭐야? 응? 이건 뭘까 아니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결제를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아, 뭐야! 아니, 결제를 많이 했지만
그럼 나 결제를 또 막는 건 아니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원 친구를 위한 시즌 패스 구매 완료! 자, 그래서 우리 주원 친구가 레벨 120 되면은 짜잔! 레전드 카페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스 4 노블에 약속해요. 노블에 사준 게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도 꼭 120 레벨까지 가는 걸로, 오케이? 네. 오케이, 약속 완료! 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주원 친구의 몰래카메라 성공적이었나요? 실패적이었나요? 실패했어요. 아, 실패! 하지만 우리 이거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우리 친구들도 시즌패스 갖고 싶지?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던 노블의 깜짝 이벤트! 이 영상에 댓글로 아무 말이나 적어주시면은 노블의 우리 추첨을 통해서 두 친구에게 이 시즌패스 가격에 육박하는 기프트카드를 두 분에게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블이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알찬 갈아풀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